Rumors. I solemnly swear that I am up to no good.제 채널의 구독자분들은 새를 좋아하시고 키우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새에 대해 관심이 아주 많으신 분들인데요. 오늘은 바로 그런 분들과 앵무새를 위한 날입니다. 5월 31일, 바로 국제 앵무새의 날이죠. 공교롭게도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과 같은 5월이네요. 이 날은 왜 생겼으며 누가 만든 걸까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날을 누가 만들었냐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국제 앵무새의 날은 WPT라는 단체에서 만들어진 날입니다. WPT는 월드 페러 트러스트의 약자로 영국의 동물원인 파라다이스 파크에서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유명한 앵무새 보호협회이자 자선단체입니다. 마이클 레이놀즈라는 인물에 의해 설립되었죠. 마이클 레이놀즈는 앵무새를 보호하는 노력으로 유명해진 광고 카피라이터였습니다. 영국 코널의 헤일리라는 지역에 버즈 파라다이스라는 동물원을 지었으며 훗날 파라다이스 파크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여기 동물원에서 WPT가 탄생했고 여전히 운영 중이죠. 참고로 마크 레이놀즈는 2007년 4월 14일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하지만 단체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죠. 이 단체는 미국, 아프리카, 호주 등등 나라 자체에 앵무새가 서식하는 나라 위주로 지부가 설치되어 있는 꽤 세계적인 단체입니다. 아, 동북아권에는 지부가 없네요. 뭐 필요 없을 만합니다. 동북아에는 앵무새가 그렇게 많이 서식하지 않으니까요. 혹시나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단체는 애완 앵무새의 홍보보다 야생 앵무새의 보호에 비중을 더 두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특히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야생 앵무새의 불법 포획이나 일거래 같은 앵무새와 관련된 국제적 범죄 행위, 불법 행위 등이죠. 그럼 이 단체가 앵무새를 위한 단체인 건 알겠고 그래서 이 단체가 앵무새를 위해서는 뭘 했을까요? 첫 번째가 바로 멸종위기 앵무새의 개체수 보건 프로젝트입니다. 실제로 멸종위기 앵무새의 개체수 보건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고 성공한 이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에코 앵무새인데요. 에코 앵무새는 한국의 애조인분들은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 종류이지만 목도리 앵무의 한 종류입니다. WPT의 첫 번째 보건 프로젝트이기도 하죠. 보건을 처음 했을 때만 해도 에코 앵무는 전 세계적으로 야생에 관찰이 된 개체가 겨우 12마리밖에 없는 최악의 멸종위기였으나 모리셔스 정부와 야생동물재단과 협약해서 개체를 구했고 그렇게 10마리 남짓한 개체를 끊임없이 연구와 번식한 끝에 700마리까지 늘리는 데 성공합니다. 참고로 이 프로젝트는 30년가량이 걸렸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걸 보여준 사례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앵무새 생태 관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혹적인 외모를 가진 앵무새를 야생에서 직접 보고 앵무새의 생태적 습성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앵무새의 서식 지역을 관광 상품으로 지정, 지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더 쉽게 앵무새를 관찰할 수 있고 그렇게 앵무새의 존재를 더 홍보할 수도 있게 되고 무엇보다 앵무새 서식지를 생태 관광 무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도시와 목적의 개발 공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앵무새의 서식지를 생태 관광지라는 명분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식의 야생동물 생태관광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좀 했으면 좋겠네요. 이 외에도 야생앵무새의 생태 현장을 연구하고 교육 및 인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불법 거래로 잡힌 앵무새를 구조하고 방생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앵무새 키우는 사람도 모르는 날, 국제 앵무새의 날, 그리고 그 국제 앵무새의 날을 만든 국제 앵무새 단체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